와이프 되는 친구는 소띠잖아. 네. 자네는 개띠고 남편이. 은근히 안 맞거든. 은근히가 아니라 정말 안 맞아. 아이는 하나요? 네, 지금 하나인데 둘을 줬는데 하나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시험관, 요번 달부터 시험관 해요. 이게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애가 하나 또 있으니까 네. 잘해서 해봐. 엄지발가락에 힘빡 주고 열심히 네. 세게 네. 생겨. 그리고 요번에 생기면은 갑진년에 아들 들어오겠다. 바라지 않니 집에서? 바라죠. 그치. 근데 크리스찬이야? 카톨릭이야? 아니요. 자넨? 저 종교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사실상 없더라고요. 자꾸 그 십자가가. 제가 미션스쿨을, 민등학교를 나오긴 했어요. 기원을 좀 많이 드려야 될것 같아. 그리고 가까운 시절 내로 어느 쪽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5년 내로 누가 가까운 분이 한번 돌아가셨다. 네.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작년에. 네, 작년에. 아기는 보고? 네, 보셨는데 기억을 못하셔서. 치매가 심하신 자네가 장남이야? 대로. 네, 막내 아들입니다. 다두가. 그러니까 아들로는 네, 아들은 자네인데 장남입니다. 아버님은 그러고 아버님은 1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아 됐구나. 네네. 네, 그렇죠. 형도 고아 된지 나는 고아 된지 16년째. 아이고. 장가도 안 가고. 궁금한 건 물어. 저는 뭐 이제 24년, 25년, 아무래도 결혼한 지 이제 얼마 한 3년? 3년 됐고, 이제 애도 뭐 하고 있고, 저는 24, 25, 26년, 7년? 뭐, 이때 전에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뭐 했어? 공부를 제 마음껏 못 했습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네 위에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야. 네, 맞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들의 사랑을 몰빵을 받았을 거거든. 그쵸. 누나가 네 명이에요. 네 명이야? 네, 아들 낳으려고. 엄마 그래도 승리하고 가셨네. 나중에 그런 게 있어. 우리들은 그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3년간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그쵸. 그 말은 부모들을 잘 못생겨가지고 돌아가신 거니까 꼭 부모님들은 천도제라는 게 있으니까 불가에서는 천도제라고 해. 우리 애들은 진옥이라고 부시라고 하는데 꼭 해드려. 그거 말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이 돌아가시면은 저승사자 따라서 바로 극락가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시거든. 일종의 좋은 곳 가시라고 꼭그 정도는 해드려. 자네는 굉장히 효자거든. 네. 그리고 내가 알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좋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야? 저는 감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건설 쪽?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 정부기관 이제 평가하거나 기업의 이제 지배회사에서 회장님들 모시고 과거에는 이제 계열사 그니까. 왜냐면 제대로 직업관이 있고 몇 년만 더 해. 남의 밑에는 몇 년만 더 있어. 네네네. 그리고 창업이라는 건 자네 일 해야 될 거야. 왜냐면 자네는 대가리야. 그러니까 자네 이름으로 자네 회사를 뭐 창업해서 해야 되겠지. 네네네. 네네네. 보필 잘했죠. 지금 친구를 중학교 동창을 작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끊어졌다가 만났는데 지금 본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신랑이 그 친구 일을 도와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본인 일을 안 해서 수입이 작년부터 저희는 없어요. 근데 그 친구를 믿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집안이 괜찮을 거야. 네. 껌좀 씹을 거야, 아마 집안 자체. 네네 심어서 쓰겠습니다. 그런 거는 알아서 주길 바라지 말고. 이제 애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이제 또 하나를 가질 계획이잖아. 요구를 해. 자네 남편이 그걸 못해. 알아서 주겠지, 알아서 대우해 주겠지, 그걸 못하거든. 혼자 있을 땐 그러고 살아. 근데 너무 이제 귀한 딸내미 데려다가 또 애까지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가질 판인데 책임이 있으지. 사람만 좋은 것 같고는 안 돼. 근데 그 친구는 자네하고 동갑, 중학교 때 네, 그 친구는 동생. 몰라, 이름도 모르고 그랬지만 괜찮아, 집안 자체가. 근데 조금은 애가 가오에 죽고 사는 애 같다, 애 좀.
그런 애들은 다루기가 제일 쉬워. 그런 친구들은 이게 기분 맞춰준다 하지. 립서비스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간쓸게 다 내줘.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사람을 하나 마음을 주고 믿을 때는 너는 신뢰가 어떻게 되면 통했을 거예요, 그 친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맞나 봐. 그 집안, 그 친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집안이 참 좋게 보이거든. 네, 맞아요. 부모님들이 진짜 뭐껌좀 씹을 것 같아. 그러면 믿고 같이 가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 그 친구한테도 아마 자네가 신뢰를 많이 얻었을 거야. 네, 그리고 네 지금 그냥 신뢰가 아니라 자네 자체가 네가 대충대충이지 쟤 정말 꼼꼼하거든.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아마 굉장히 괜찮아. 그러면 지금 일을 접어두고 친구랑 같이 가도 되는 그것도 건가요? 괜찮지. 괜찮아. 뭔 선택을 해도 문서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자네 운세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 이게 부부간에도 네. 자네도 마찬가지로 좋고 자네는 그리고 아이도 중요하지만 너 놀면은 안 돼. 실은 육아를 아이를 낳았잖니. 딸이니? 네. 몇 살? 이제 2살, 19개월이요. 19개월이에요.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도 지금 와 있거든. 네.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무섭지 않을 거야. 자네는 네 마누라가 무서워.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귀신을 속이면 속였지 쟤를 속이지를 못해.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자네가 뭔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알아. 자네 엄마 쪽이가 굉장히 정말 삼촌하고 이런 쪽하고 가까우신 집안 쪽이거든. 그래서 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인생의 팁을 알려줄게. 이런 얘기할 땐 얘가 귀 막아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자네는 어떻게 보면 신이란 존재. 우리 무당들은 조상신이잖아요. 우리는 또 그리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잖아. 조상신들 중에 쫓아다니는 할머니가 계셔. 그리고 또 웃긴 건또 장수 같은 남자도 있으셔. 저 친구를 쫓아다녀. 그러니까 저 친구의 와이프의 어떻게 보면 수호신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거야. 그러면 그냥 너는 네 마누라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보이지 않는 이 친구의 친정이건 시댁이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친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 그러니까 친가 외가 쪽에서도 다들 이렇게 와. 그래서 얘는 어디 가면 무당들 같이 안 오면 점도 보러도 안 가. 되게 쎄. 그래서 그냥 마누라를 웃게 해주고 마누라를 행복하게 해주면 자네 하는 일이 잘 돼. 정말. 우리네 무당들이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구실하는 것도 하고 막 그러고 살자지. 그 구실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상들한테 잔치를 열어주는 건데 쫓아다니는 거. 자네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불공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인 집안이고 무속적으로 가까운 그런 거 많이 집안이고. 들었습니다. 이건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고 마누라를 이렇게 명품 가방 하나 사주고 뭐 이런 게 제가 막 웃고 행복해 하잖아. 네가 하는 일이 잘 정말 그래. 잊지 말고. 그건 삼촌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너무 써먹지 말고. 네. 그러면 저 신랑은 이때까지 부모님 간병하느라 솔직히 결혼하면서 되게 효자라고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누나들은 다 외면했는데 부모님 간병하느라 부모님이 또 희귀 질환이셔가지고 5억 넘게 썼어요, 오빠. 그래서 결혼할 때뭐 딱히 부유하게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 집 쪽이 그래도 도와주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신랑이 잘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잘될 거야. 예. 재물복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생일이요. 아까 10월 23일입니다. 너 양육으로는 9월 생일이니 제사 같은 거잘 섬겨라. 부천에 하지 말고. 아, 이쪽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조상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잘 사는 게 자네 남편이야. 이 제사가 정말 우리는 무당이 하는 게 구시나 이런 걸 하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참선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집 조상들을 보거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지. 정말 맞아. 내 진짜 기독교 뭐 크리스찬들한테는 꼭 제사 좀 섬기라고 하거든. 진짜 헐벗고 와. 진짜 헐벗고 뭐 제사 못 받으신 분들은 진짜 귀신이 태가 나. 정말 그래서 제사 잘 섬기라고.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가 선생님이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안 맞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둘째도 생각 중인데 또 잘못되면 이번에 둘째 나면 아마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 어떤 자식은 세상에 나와서 부부를 더 금수를 좋게 하고 네. 또 어떤 자식은 멀게 하는 자식이 있거든. 네, 근데 네. 군대는 무조건 가져 봐. 금년에는 나와요? 병원에 병원에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네, 네. 열심히도 가져.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남자고 여자잖아. 근데 네 내면에 있는 성별은 바뀌어 있다는 거야. 저기가 여자고 자네가 남자고. 네.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을 거야. 네. 왜 이제 오빠는 왜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할까? 이거 파이팅하지 못할까?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반면에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 쟤는 너무 왜 쎄가지고 너무 와일드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난감스럽고 또 그랬잖아. 이게 대조적인 거야. 이게 그래서 궁합이 맞다는 거야. 이쪽으로만 본다면 절대로 안 맞아. 네. 근데 근성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스타일이야. 네. 그럼 자네까지 같이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니? 언제 가냐? 네. 그치? 안 두드려요. 두드리다가 끝나는 거잖아. 네. 네. 근데 한 사람은 두드리고 있어. 한 사람은 가자고 그래. 거기서 조율만 잘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율을 한다는 건 뭐야? 부부로서 나는 결혼을 안 해봐서 부부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느끼고 알게 된 게 대화가 많이 하면 되지. 대화. 오늘은 이랬어 저랬어. 내일은 또 어떻게 뭐 계획이 있어. 내일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많으면은 다 풀린다고 봐. 그리고 띠적으로만 안 맞는 거지 성격적으로나 또 내면에 갖고 있는 지금 뭐야 꿈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진다면 둘이 너무 잘 맞네. 난 궁합이라는 게 크게 찰떡궁합이라는 건 난 못 봤어. 네. 궁합이라는 건 서로 부족한 거. 예를 들어서 인복이 없어. 넌 인복 없어. 네. 정말 넌 인복 없어. 넌 친구들도 별로 없을 거야. 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가 강하니까. 네. 네가 친구들 모이면서나 이런 자리에 가서 항상 리드를 해야 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너는 맞아. 네가 좋다. 막 네가 뭐 하는 게 좋다. 이래놓고 뒤돌아서 또 이렇게 네. 하는 거. 근데 제 남편은 어딜 가나 다 좋아해. 네. 그냥 이건 뭐야? 인복이 없고 있고. 또 반면에 제복으로도 따졌을 때 제복이 또 어떻게 보면 남편도 직지 않아. 근데 너는 이제 집에 부모님들 후광이 좋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이게 좋은 거지. 네. 둘 다 제복이 있고 네. 둘 다 인복이 없고 이게 더 안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이 띠적으로만, 띠적으로는 네. 서로들 조용한 언어, 네. 와일드한 언어, 네. 요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괜찮아. 그리고 요번에 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여기 올래도 아니야. 네가 가자고 예약하고 네가 먹고 지금 뭐 용군에다 의뢰했나 보다. 네. 쟤 이런 데 절대 안 오는 거 같아. 우리 남편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세요. 너무 세서. 예, 세서. 근데 이 센데 예. 살대고 사니까 센지 않은 거야. 아. 살을 같이 부비고 사니까 아는 예. 거지. 자네 남편은 친구들이 이건 뭐 선후배고는 인복이 참 많아. 아, 신나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다 좋은 친구고 좋은 사람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고 이런 게 딱 100개 있단 말이지. 맞아요. 예. 처음에 연애할 땐 너도 그런 게 좋았잖아. 네, 네. 너무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왜냐면 그 내면에 이게 그거야. 가끔 노래방도 가고 그래.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를 잘 안 갖고 있어. 내가 없는 거야. 여기서 하는 말도 내가 담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터질 때가 어디야? 터질 때는 어디야? 나를 안아줄 곳, 내가 쉴 곳, 집인 게지. 딴 데 가서는 다 유예, 사람 졸라 좋아, 쟤. 네. 너한테만 못하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알아. 네. 그리고 자네도 남편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 같은 거, 저 사람은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지, 풀고 오는 사람이 아니야. 네. 서로 잘 알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만 잘 되고,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의 내면에 있는 또 품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또 서로들 이제 연애해보고 이제 애까지 같이 낳았잖아. 네. 잘 알잖아. 네. 여기서 조율만 조금 하면 돼.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세상의 중심은 나인 거야. 내 운세가 좋을 때는 좋은 일이 생겨. 가장 큰 거. 네. 그러니까 잊지 마. 운세가 되게 좋아지고 있고 운세가 좋아지고 있어. 네. 근데 막는 건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뭐 작년? 네, 작년까지.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의 이렇게 상문이라고 그래 우리가. 네. 초상.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조금 그려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어머님만 좀 천도만 깨끗한 데면 향후 6, 7년간은 굉장히 좋을 거야 운세들이. 아, 재물도 들어왔나요? 좋다는 건 뭐니? 돈도 벌어야지. 그러니까 6, 7년이 되면 벌써 이제 50대가 되는 거잖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고 다져놔야지 달리는 거지. 쉽네. 되게들 좋아. 지금 모르긴 해도 자녀도 내니 결혼하면서 왜 결혼했나, 왜 이 내가 결혼해서 쟤를 낳았을까 막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세게 겪고 있어. 왜냐면 갑으로 살았거든. 얘 친정 부모님들한테 들게 못했어. 성격도 지랄이고 싸가지도 그래. 어떻게 보면 갑으로 살았다는 거야. 자네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거 하면서 상고의 고통을 느끼고 아이도 낳았었고 또 아이 또 치렁대는 거 저거 똥기저귀부터 다 갈고 지새끼지만 이쁘긴 하지만 저것도 왼수 같을 때가 있고 막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있거든. 갑으로 살았다가 을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나는 아이를 요번에 두 번째를 낳고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이 됐건 아니면은 뭐 요즘에 어린이집들도 좋잖아. 그런 거 하면서 자네는 자네 일을 해야 돼. 쟤는 어떤 일이 맞을까요? 네 장사. 너도 갑 중에 갑이거든. 네. 그러니까는 결혼 전에 뭐 처녀 때 젊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라도 했으면은 네. 뭐 강사라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일타 강사라도 그 정도 급 아마 뭐 가르쳤어? 영어요. 영어? 그러니까 네. 그런 쪽 안 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을 하고 네. 또 나아가서 내 새끼도 가르치고 네. 일해야 돼. 아, 일해야 돼요. 뭐, 놀고 그러면 안 돼. 네. 우리 신랑 그 시골에 그 요번에 땅을 했는데 그 땅이 개발되나 안 되나 팔나 마나 막 이러고 있어요. 갖고 지금. 있어. 시골 어디니? 전남 순천입니다. 너 순천이요? 네네. 나는 여수. 어휴 반갑습니다. 나는 네. 여수. 아 원래 순천 사람이야? 부모님도? 네. 네. 아 갖고 있어. 현금 땅은 갖고 있을수록 돈이 돼. 그거 굳이 그렇게 현금 필요치 않으면은 은행에 도움 좀 받고 아니면 쪽팔리게 생각하지만 부모 그 처갓집 장인장모도 내 부모인 거야. 네. 그분들한테 잘하면 되니까 도움 좀 받고 땅을 건들지 마. 내가 쭉 갖고 있어. 왜냐면 갈수록 정말 살아가 정말 좋을 거라잖아. 아까 막 저기 희불덕하는 거 들어와서 씩씩 애 안고 웃고 있길래 쟤는 뭐지 막 그래 그런 속으로 내가. 근데 좋아 쉽네. 그리고 믿어줘. 신랑을 챙겨주고. 네. 그리고 남자라는 동물들은 별거 없어. 나도 연애는 해봤을 거 아니야. 결혼만 못 해봤지. 아침에 나갈 때 잘 갔다 와 이러고 엉덩이 토닥토닥해지면 그거에 또 남자들은 힘을 얻는 거야. 그럼 또 갔다 오잖아. 고생했어.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상관없이 고생했어 막 이러고 토닥거리지만 그거에 또 남자들은 힘을 내는 거거든. 너무 챙긴 건 여잔데 이쁜 여잔데 승질머리가 너무 남자 같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잘 맞는다는 거. 네. 잘 맞아. 열심히 살아봐. 네, 네. 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볼 거. 그, 요번에, 이번 용띠해를, 용띠의 아기를 출산할 수 있나요? 해봐. 도움받은 병원의 도움이 꼭 필요해. 네, 네. 엄지발가락에 힘 빡 주고 세게. 그럼 무조건 네가 나중에 조상님 만나러 갈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그렇고 네. 또 누구나 오면 가는 거 네.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대는 이어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난 게 딸 있잖아. 납작한 거 나도 네. 뭐 이런 거 하나 달고 나오는 게 나오겠지. 화이팅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거는 잊지 마라. 내 운세가 좋아지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네. 믿어주고 존중해줘.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뜬금없이 내가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튼 마누라 웃게 해주고
네 마누라가 나 겨 시집 잘온것같다, 결혼잘한것같다이런얘기나올때진짜너하는일이잘될거예요네네우리남자들은일이목숨이에요네가정이목숨이아니라남자들은그렇더라고요일이목숨인거예요잘될거예요화이팅아감사합니다야지금무료점사치고너무좋은얘기만해줬지요아그러게요근데좋으니까좋다고좋다고얘기하시는거예요나그리고껌좀씹는못한게아네씹네 네, 네알겠습니다가네감사합니다